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교육의 취지입니다. 시대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, 어디로 가고 있느냐. 그런데 우리 생각 자체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뒤처진 사람들이 될 것이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십니다.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그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.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마련했는데 우리 여선생님이야 뭐 기본적인 바탕이 성인지력이 좀 깔려있어서 좀 그렇다고 치고 우리 남성분들께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아침에 그 첫 강의 듣고 나서 뭐 조금 느낌이 어떤가요? 그냥 뭐 말장난하고 참 별 것을 다 지냈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? 어떻습니까, 선생님? 인상 좀 푸세요, 좀. 왜 이렇게 그 찡그리고. 네. 어땠습니까? 아침에 그 강의 들었던 간단한 소감. 좋았습니까? 아,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?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남이 만들어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앞장서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앞으로 그렇게 당연히 되겠죠. 딸들이 똑똑해지는데.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꾸는데 좀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남녀평등, 여남평등, 양성평등,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왜 이렇게 신호등의 표지 하나 바꾸려고 하고 화장실에 그 기저귀 설치되어 있고 여성만 있는 게 이제 남성들도 같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놓느냐. 이 그림은 뭐냐는 거죠.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뭐를 바꾸겠다는 겁니까? 의식죠. 의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. 이런 그림들,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런 제도들이 불평등하다라고 한다면 그 제도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불평등하게 만든다.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불평등하면서도 불평등한 것을 못 느끼게 하는. 그래서 우리가 바꿔보자는 겁니다. 인위적으로. 그래서 이 의식의 변화와 함께 양성평등을 생활정보 중간 아주 구석구석에서 실천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평등 이거 아니죠? 맞죠? 이 평등 이거 아닙니다. 당연히 이거 아니죠.